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비중의 울림감을 지향하는 기어타임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씨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로드1. 병원 선생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선생님은 맥펜 로드1 이제 기타 스트라토캐스터를 갖고 계시고 아마 텔레도 있으신가 잘 모르겠는데 한두 대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로드1은 예전에 저희 그 프리버드 때 네. 자기가 리뷰한 날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가셨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서 직접 사가는 네, 그런 하여튼 선생님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라인인데 저도 로드1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뭐 이 말 자체가 로드1 길거리에서 헐었다 이런 얘기죠. 길바닥에서 헐은 악기 로드1의 네. 이 묘한 그 렐릭의 매력이 네. 이 굉장히 하드렐릭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잘 갔어요. 정말 예쁘게 딱 마치 맞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깠죠. 네. 네, 그래서 참 그 로드1이 갖고 있는 이 외관적인 매력이 일단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는 사실 맥펜 치고 싼 건 아니잖아요. 100만원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150, 네. 160 이렇게 하니까 결코 싼 건 아닌데 맥펜 치고는. 근데 그만큼 맥펜에서 어떤 좀 드림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로드1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매니아도 많고요. 네.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저, 플레이트 보세요. 저, 피카드 플레이트. 저, 골드 플레이트. 저게 뭔가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에이징 처리가 가미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전 그, 저, 피카드의 저 재질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고요. 바디 깐 것도 참 잘 들이깠어요. 저, 스펙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펙은 L매 스펙입니다. 통메이플렉 사용을 해서 스펀크 라인으로 뒤쪽으로 트러스 로드로 박아 있는 형태의 통메이플렉이죠. 네. 그리고, 네, 피카드는 산화 처리 가공이 된 로드1 시리즈의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골드 피카드. 그리고 픽업은 프리시전 베이스 스플릿 싱글 콜 픽업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사운드를 지향하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빈티지 처리가 되어 있는 역시나 빈티지 처리가 되어 있는 포세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 옵션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세요. 투 컬러 선버스터하고 그리고 밑에 피에스타 레드 있죠. 피에스타 레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실수로 그 피에스타 레드 이제 시에스타하고 헷갈려갖고 시에스타가 낮잠이고 피에스타가 축제죠. 제가 이제 낮잠 빨강이라고 피에스타 레드 몇 번 말씀드렸다가 밑에 이제 연대 나온 양반이 왜 이러냐 그래갖고 네, 아주 송구스러웠던 적이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안 해갖고 피에스타 레드는 축제 빨강이죠. 네. 낮잠은 시에스타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적당히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그죠? 어디 갖고 뻘짓하기가 딱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에스타 레드 색상 이게 전 사실 제일 예쁘거든요. 이 색상이 피에스타 레드가 투 컬러 선버스트도 투톤 선버스트도 뭐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 로드1에 좀 뭐랄까 그 매력을 한가득 담고 있는 색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피에스타 레드가. 네. 네, 그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뭐 없죠. 일단 톤은 다 올릴게요. 네. 아, 힘 있어요. 힘 있고 네, 좋습니다. 톤을 빼볼게요. 네, 좋네요. 네. 그러면 뭐 바로 합주로 들어볼게요.
프리시즌, 확실히 프리시즌 냄새가 네. 확 풍기면서도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처음 연주할 때는 피크를 뒤에 한번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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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를 뒤에 한번 써서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여기 좀 뮤트 시키고 네, 팝뮤트로 썬피크로 끼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파미투 네. 썬피크 같은 식으로 하는 주법도 잘 어울리고요. 네. 톤은 하여튼 참 좋습니다. 외관도 네. 외관도 아주 이쁘고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로드원 시리즈인데 확실히 프리시전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피킹 사운드의 그런 락 베이스의 성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약간 범용성 있는 베이스, 범용성 있는 프리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쳐보니까 그 존 메이어 베이스, 존 메이어 트리오의 베이시스트 피노 팔라디노인가? 네. 네 그분이 이제 커스텀 샵에 시그니처 네. 모델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분도 이제 피 베이스인데 이제 여기 이 색깔에다가 네. 이거보다 좀 진한 빨간색에 이제 검은색인가 톨토이즈인가? 네. 톨토이즈 피카드 네,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그게 생각이 딱 나네요. 아, 이것도 되게 네, 수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렐릭인가요, 로드원처럼? 아, 그 커스텀 샵인데 네. 렐릭은 안 했어요?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선택사항이군요. 네, 네.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렇죠. 뭐 그 정도 되면은 네. 이제 뭐 안 사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커스텀 샵에서 아직 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돈 열심히 봅시다. 커스텀 샵에서 좀 빵빵 좀. 네. 렐릭도 좀 옵션으로 탁 팍팍 넣어보고 이러게 좀.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뭐 상당히 일단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 평하고 박 좀 드릴게요. 그럼 이거 제 한 줄 평은 고급스러운 좀 뭐라 그러죠? 고급스러운 거칠감? 거친데 좀 고급스러워요. 네. 거친데 고급스럽다. 거친데 네. 고급스럽다. 네. 이렇게 제 한 줄 평은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좀 거친 성향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 거칠감이라는 게 거친 느낌이라는 네. 말씀인가요? 이 신조어인데요, 이거? 네. 그리고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거칠잖아요, 좀 네. 그거 근데 좀 고급스러운 네, 거칠면서도 네. 고급스러운 뭐 한 이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제 작품은 가격대가 좀 100대 중반 정도 되죠. 네.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 세 공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로드원 지금 뭐 팩토리 세팅이 일단 좀 그지 같잖아요, 솔직히. 이거 팀에서 오늘 고생 좀 했죠. 이게 맥팩 이렇게 오면 왜 이렇게 팩토리 세팅이 이렇게 잘 안 돼 있나 몰라. 이거 좀 이렇게 연주감만 좀 좋게 해놨으면 인상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단계는 올라갔을 텐데.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올 때 저희가 악기 리뷰할 때 팩토리 세팅 좋아갖고 연주감 좋고 연주 잘된 날에는 점수가 좀 후해지는데 악기는 실제로 좋은 악기인 건 알겠는데 뭐 DP가 오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셋업이 잘못돼갖고 이만큼 줄 떠갖고 막 가야금을 오고 이러면은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면서 기분이 안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심하게 반대로 이렇게 돼갖고 줄무늬 있죠? 프렛 위에 그냥 줄 이렇게 손대면 톡하고 그냥 이렇게 닿는 그런 느낌도 별로고 하여튼 이 적당한 팩토리 세팅만으로도 저희 점수에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뭐 톤이라든가 프리시전 톤인 줄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그 100만원 중반대 가치를 하는지 괜찮은지 그런 사운드들이 퀄리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게 좀 안 서네요. 안 서는데 영호 선생님 스타일의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다. 왜냐면 이건 좀 진짜 좀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매력적인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로드원의 그런 매력에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불구하고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세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원은 좀 매력이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갖고 싶게 만드는 좀 그런 매력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와, 이건 나도 하나 갖고 싶다. 하나, 나도 하나 사고 싶다. 하나 있었으면. 요리의 별점평이 굉장히 많아요. 한줄평이. 한줄평이 많은데 병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사간 악기는 로드원 말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그리고 실천하시죠. 로드원은. 그런 만큼의 어떤 매력이
진심 어린 매력이 있는 악기나 생각이 듭니다. 팩토리 세팅만 좀 잘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발요. 네, 제발이요. 좀 잘 좀 해서 주시면 얼마 더 좋아요. 로드와. 너무 힘들어요. 네. 아무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높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본 모델은요, 로드 원 베이스였고요. 네, 피에스타 레드 모델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